감사합니다. 야, 조반할 때가 예. 누인 회장님이래 했지. 예, 예. 아이고 참 우리 마을이 저 서귀포시에서 그래도 인구수가 제일 하된 공들어신데. 예, 예. 지금 뭐 몇 사람이나 되신 거예? 아마 2018년 8월 30일 현재 24,050명이 지금 우리 동호동에 거주하고 아, 있습니다. 24,050명이. 예. 아! 금방 또 애기 낳았지. 그럼 54명. 예. 이제 원하니 저 우리 동홍동 지단이에 이게. 예예예. 예, 예. 호나 다 나왔구나 여기. 예, 다 나왔다. 그럼 이디서 저 노인 회장님 보기엔 현재 제일 땅값 비싼 데가 어디 집이고 어디? 여 현 여기 지금 위치인데. 예. 요 아, 주변이. 예. 여기서. 예. 여기서. 아, 예. 여기서 아. 여기라든지 지금 현재 요 중심가에는 상당히 땅값 아, 비쌉니다. 예. 요. 그 이디. 노인 회장님 땅 있어? 없다. 아. 어, 우리 집은 네. 네. 여기 동홍생활체육. 야, 야, 잘 봉실하게. 혹시 CJ 양간 딸이 있을까? 야, 힘 좀 주라게. 네. CJ 양간 딸이 있을까? 장인어른. 많어. 몇 살? 우리 딸은 큰 딸은 저 시집 가가지고 아, 서울에서 간호사 하고 있고 예, 또 시집 안 간 딸은 딱 한 명 있는데 예. 이제 서울에서 내려올 거. 아, 몇 살? 몇 살? 몇 살? 몇 살이냐? 94년생이니까는 저랑 6살 차이 나네요. 어. 궁합도 안 본다는 6살 차이. 우와. 야, 딱이네요. 장인어른 인사해. 장인어른. 그래. 이 도심지 안에 요 호쿰 소복에 들어오는 무슨 이건 아 신선 노름도 아니고 이 기가 막히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 저 제작진들 뭐 취지 준비했잖아 막마스 해줍소 이제. 이 하천 이름이 산지천이잖아요. 네. 제주시 산지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 관련한 저희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그냥 퀴즈만 하면 재미가 없다는 그쵸. 거예요. 뭘 걸어야죠. 뭐 어떤? 자, 다음 우리가 구경할 코스가 솔로름 전망대입니다. 솔로름? 동홍동의 명소. 솔로름 전망대인데, 거기 가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파는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문제를 틀린 MC가 아. 가서 우리 마을분들 모시고 거기서 푸드트럭 음식을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아. 좋아. 골. 좋습니다, 저는. 네. 어. 골. 골. 문제 드릴게요. 네. 이곳 산진물은 제주의 전형적인 하천으로 건천입니다, 건천. 형님 무슨 말이죠, 건천이? 아. 말은? 이 하천에 물이 흐르는 때는 장마 때 천둥이 치고 난 후 이곳에서 구멍이 터지면서 물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매년. 다음 두 개의 이야기 중에 어느 게 맞는지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인물은 제주시 산지철의 큰딸이라 불렸으며 겨울철에는 이 큰딸이 친정에 인사를 가기 때문에 여름에만 물이 솟아난다고 전해진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2번 인물은 제주시 산지철의 큰 아들이라 불렸으며 겨울철에는 이 큰아들이 부모님을 위해 한라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기 때문에 여름에만 물이 솟아난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정답! 1번. 정답! 저는 1번. 1... 아 그러면 저 MC 둘이 저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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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그럼 저는 자동적으로 2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정답은? 1번! 자! 아, 역시! 1번. 역시 사이즈가 딱 딸 사이즈였어, 딸 사이즈. 한국화! 예. 주문. 주문요? 어. 아, 예. 아, 그러면 저기 역대 회장했던 내가
일어나가지고 지당하지 말씀입니다. 예, 예, 커피 한 잔과 딱 기부하는 걸로 예. 요거 요거 예. 요거. 야, 야, 그만서 봐이. 그만서 봐 지금이 이디서 영 영 나와서. 야, 이디서 이거 비상금이야 누네 자기. 야, 비상금. 아유 이거 장모님 오시면 안 될 텐데 이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이건 카라멜 마키아토. 마키아토. 자. 라면이 왔어요. 계란까지 제가 싹 계란까지 싹 풀어 달라고 했어요. 예. 기다이. 근데 고객님 주문하신 공깃밥은 없어서 계란으로 대체했습니다. 녹차할 때 오기 전에 요 핫도그 하나 드시고 계십시오. 막아 줘 이기. 예. 입이라도 하나 막아 드리겠습니다. 예. 주문하신 녹차할 때까지 모든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아유, 야, 기다리다 고생했어요. 예. 장인어른 거스름 또 난내라게 계속 나신데 막 얼마 나왔으면 얼마나 하시고 막 입잖아. 놀라지 마세요. 아메리카노 하나에 라면 하나에 삶은 계란 또 하나에 마키아토 하나에 녹차 라떼 두 개 카푸치노 하나에 블루베리 딸기 주스 하나에 핫도그 여섯 개 삶은 계란 네 개 오뎅 18개까지. 그냥 저 500원만 주라. 46,600원. 아. 너무 주문이 몰려서 바쁘셨잖아요. 조마박이니까. 네. 46,600원인데 47,000원으로 계산해서 3,000원만 거슬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팁. 돈을 멋있게 쓸 줄 아는 송대리입니다. 자기 돈 아니래는 이제는. 예. 야. 남의 돈 가지고 멋있게 쓸 줄 압니다. 마을 발전 기금으로 남은 3,000원을 야. 장인 어른이 아닌 저의 이름으로 기증하겠습니다. 야. 예. 경희도 고맙습니다. 공덕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을 탐방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을 탐방 미션은 이곳 동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되는데요. 네. 총 두 가지 미션 드립니다. 한 가지 미션을 수행하시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두 번째 미션을 받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미션 드리겠습니다. 이곳 동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쪽으로 네. 서쪽으로 200m 정도 가서 네. 남쪽으로 내려가는 골목을 따라가면 동홍동 1370번지에서부터 1410번지가 나옵니다. 이곳은 마치 소가 누워 있는 듯 하면서도 길이가 마치 굴 속을 들어가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아. 그래서 땡땡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1370에서 1410, 40가구 그 지명을 얘기하는 거죠? 1410번지까지 10번지 1370에서 1410번까지 그 일대를 뭐라고 하나? 네, 여기 계십시오. 저 건너고 건 따라가야지 어차피 두 번째 미션에서부터 승부내면 되잖아요. 아, 여기 아니다, 저기다. 뭐 여기다 이게? 따라다녀. 아니 저 가는 게 가는 건데. 가 그러면. 예. 네. 빨리 가라.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제자리에 5분 동안 있기. 5분 동안이네. 어. 네. 가위바위보. 자, 너 이거 5분 있어야 돼. 이건 지켜야 됩니다. 5분 있어야 돼. 예. 오늘 나 갈 거야. 5분이라 5분이. 나 분명히 2시 지금이. 뭐지? 100m. 그 다음에. 야! 너 진짜! 야! 송대리! 송대리! 이 위치 어떻게 키더라? 오케이. 소원수다. 삼촌. 삼촌 이 동네 과. 예. 이 뒤에 이제 저 소가 누워있겠는
그 형상이라는 애지 않습니까? 이디에 동네 이름이 뭘까 이디? 천 아까 이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도 몰라. 아, 다 이제 온 사람들이라. 아 맞네. 1370번 집은 어디? 별로 차이가 없어. 번지 안 나오나? 아 번지가 안 나온다. 예. 알았어, 김민희. 나 한번 이래 가봅쥬. 이디 어디 어디? 걔 이디 여기 지명은 없다. 혹시나 옛. 아. 이 동네. 어른들한테나 물어보자는. 예. 원래 토박이가. 예. 알았어. 고맙습니다. 예. 맹심 없어. 예. 아야 주소가 이거 전부 다 신주소로 나오면 불안해. 경찰차 문 열자니까. 아, 훈련 중.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조심하세요.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600m 남았습니다. 600m. 좀 이제 뛸까요, 이제? 어, 부사장님. 어, 잠깐만요. 마을 주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뭐 지명 하나만 여쭤볼게요, 삼촌. 동홍동 1370번지에서 1310번까지가 뭐 두 글자로 지명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혹시 이 마을 주민 아니세요? 저 동홍동 네. 저 뒷단지 네. 사는데 네. 맨날 그냥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죠. 그러시구나. 네. 혹시 뭐 이런 마을 지명에 좀 물어볼 수 있는 분 혹시 알고 계신 분 없을까요? 전화로도 알아볼 수 있는 분 없을까요? 네. 아, 아쉽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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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걔랑 어려운 집을 했죠. 삼촌, 수고하십니다. 뭐나 물어보기만 씨. 이 동네과? 아, 그게 모르게 해. 혹시 여기 옛날 지명 같은 거 알아집니까? 잘 모릅니다. 저 어른 아실 건가? 엄니도 이 동네 아니겠다, 예. 조감수다. 예. 삼촌, 뭐 하나 물어보게 왔어. 이 동네 옛날 이름이 있더라, 동네 옛날 이름. 이거? 응. 이거, 뭐고 굴레이라 갔다마나. 굴레? 굴레. 굴랭? 야. 굴랭? 굴레테. 아! 굴레테. 짠! 예, 굴레테. 삼촌. 예. 하나, 아무 하나. 아유. 아유. 굴라. 예. 굴랭이. 갱, 그럼 그거 저 밭석이네 굴로 왔. 예, 예. 아. 여가 굴랭이. 굴랭이라. 이거 요리 굴라. 아, 이거 굴라테. 고맙습니다. 예. 1370번지에서 1410번지까지 혹시 여기 동호도 마을 주민분이세요? 미안해요. 저 여기 사람 아니에요. 아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오! 뭐야? 벌써 찍고 가시는 건가? 뭐야? 와, 저희 한 발 늦은 것 같은데요, 지금. 불로 와. 자,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 송대라가 이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텐데, 불로 와, 갑니다. 미션. 네.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길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길 하나만, 혹시 동홍동 주민분이세요? 네. 어, 다행이다. 동홍동 1370번지에서 1410번지까지가 뭐. 아, 굴랏.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굴랏. 여기 아, 뭐. 굴랏. 굴랏이라고 있습니까? 굴랏. 땅굴이 있는 굴할 때 굴랏. 예, 뭐 땅으로 들어가는 네. 모양이 뭐 어떻다 두 글자라고 하는데 그 지명 이름입니까? 아, 굴랏이. 지명 이름이에요. 아, 굴랏! 찾았습니다. 그럼 굴랏. 굴랏은 여기서 많이 뭡니까, 삼촌? 아니, 바로 여기 나가목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게 예, 위치만 좀 알려주실 수 있게 네. 여기 길 따라가서 네. 쭉 가면 됩니까? 그 헬멧 없으니까 타면 안 되잖아요. 삼촌 조심하십시오. 굴와 아, 이거 뜨네요, 뜨네요. 굴 저희가 지금 MBC에서 촬영 왔는데요. 네. 굴와시라는 곳이 네. 어딘지 알고 계세요? 굴랏 요딘데. 정답!
굴루앗. 정답. 정답. 자. 야. 마지막 미션이에요. 예. 정방 폭포에 있는 진시황 전설의 마의 명을 찾고 그 뜻을 알아내어서 정방 폭포 물에 세수를 하고 오시면 승리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삼촌. 야, 아이고 아이고. 삼촌 굴루앗이 여기 마심? 예, 여기라고 합니다. 막 반하신 게 여기. 아유, 어디서 반하시니까? MBC, MBC 소감수다에. 아유, 보셨다고. 아, 네. 저희 누구도 아까 와서 나 그 기시린 도색이는 이미 갖고 저 버리고. 아, 그 저쪽으로 간 게 아니야. 예, 저도 송대리. 아유, 삼촌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야, 이런 행운이 또. 삼촌, 아유, 또 가는 길 안 가시고 저희를 또 기다리고 계셨구나. 여기. 아니, 여기 농사 짓는 것 때문에. 아, 농사 짓는 것 때문에 저를 기다리신 건 아니시라고 합니다. 저희 그냥 대충 낑겨서 타면 됩니다. 타세요. 가주시면 안 될까, 마시? 가시죠. 차 있으십니까? 수고합니다. 저 잠깐만 뭐 하나 물어보게. 어떤 거 계십니까? 에? 어떤 거 계십니까? 그냥 공무원이 쓰고 그냥. 처음에는 거예요? 네, 처음에 쓰다. 그 정방폭포에 가면 그 옛날 진시황 서불과지라고도 하고 예. 서불과차라고도 하고. 서불과차. 서불과차 그 내용대에서 좀 설명. 다녀오십시오. 서복이 불로초를 찾아서. 서복이. 진시황의 예. 불로초를 찾아서 예.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진을 하는데 예. 동진을 하다가 들린 곳이 제주도. 서귀포라는 지명 유래도 아마 예.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서 갔다라고 해서 서귀포라고 되지 않는가. 아. 감사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서불과차라는 글씨요? 네. 글씨는 저기에 절벽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네. 가서 확인은 안 된 사실이지만 없습니다. 설은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가 그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사진을 찍으시려면요. 지금 관광객을 위해 가지고 이런 설을 어쨌든 간 증명하는 의미에서 시청에서 계단 내려가는 맨 끝에 보시면은요. 네. 서불과차라는 글씨를 새겨놨어요. 거기 가서 그 글씨를 찍는 게 더 좋을 겁니다. 확실해? 뭐 하나 물어보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서복이 이리 네. 낙서했던 것 같다는 게 그거에 예. 2000년 전에 적은 건데 아. 2000년 전에 적으면은 내가 온 지가 여기 25년 된 절벽 무너진 것만 하더라도 아. 10년 사이에도 엄마하기 멀어졌는데 2000년 전이면은 거의 발견이 안 돼. 아니 근데 작년에 이 도에서 이걸 또 아, 저기 그것도 계기는 다시 재내긴 해놨신 뒤 예, 그것도 무너져버라? 그것도 무너져버라. 아이고 아까 계단 그 오른쪽이라고 했죠? 기념하려고 적어놨던 돌은 이 아래 깔려버리고 왔습니다. 이것도 태풍에 무너져가지고 이게 뒤집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은 찍겠지만 오늘 미션은 여기까지로 분명히 한 건 내가 찾았다는 게 분명한 거고. 고생했다. 아니 됐다. 일어나. 야, 쉬어. 여기. 일로 와봐. 와봐. 저기 여기 아니래요. 이미 미션 끝났어. 저기래요, 저기.
내가 이게 땀 흘리면서 예. 뛰었더니 옷이 다 젖었어. 그러니까 나 대신 가서 정방폭포 물에 간 저 세수만 하고 와. 야, 오늘 우리 장을 좀 봐야 될 건데. 네. 근데 장을 보기 전에 제가 또 들어보니까 노래자랑 참가하시는 삼촌 중에 현수녀 삼촌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84세로 첫 고령자 참가자라고 합니다. 84세? 예예예. 예, 예. 뭔가 좀 선물이라도 아 선물 사게 사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장에서. 예. 예. 개민 영어자. 어 좋다. 야 얘기를 잘 꺼내서. 예. 개민이 너 돈 얼마 있어? 제 그. 딱 저는 지금 2만 원. 2만 원. 아, 딱 좋아. 한 2만 원어치 선물을 너도 하나 사고 나도 2만 원어치 선물을 산. 네. 누기 게 더 마음에 드냐? 저 삼촌 씨한테 물어봐. 그 선택. 선택행 진 사람이 그 돈 4만 원 다 물기. 예. 오케이? 예. 좋아. 그럼 가자. 네, 가시죠. 정보로 가자. 네. 응. 84세. 아이고, 야, 이 시장에 다방도 있죠? 아이고, 소감수다. 야, 이게 뭐 있는 집과? 이게 저희 초몽 다방에서 네. 아파로 저희 책갈피도 만들 수 있고요. 네. 저희 에코백에다가 원하시는 그림에서 이것도 만들어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무료로? 네네, 무료로. 아, 김인, 잠깐만. 송대리, 너 다 알았잖아. 너 뒤에 쫓아온 거. 예, 예. 아, 어떻게 아셨어요? 아. 뭐야, 이거. 아우. 시래기라도 그럼 조금만 그걸 보바사지, 다 꽝통 뒤에 쓰는 거 다 봤어. 야, 잘 됐다. 네. 오늘. 어이, 뭐야? 이거 무료 체험하는 거래. 진짜요? 그러면 이거 우리 하나 만들어. 와, 공짜. 저 시장 볼 때 이거 시장 바구니. 자, 우리 할머니의 행복 주맹기. 자, 완성. 흥정은 하되 필요 이상의 서비스 받지 않기. 너 어디로 네. 갈까? 일로 갈래? 저로 갈래? 저는 동쪽으로. 동쪽이면 저, 네. 저쪽이야, 저쪽. 저 막은 차. 예. 네. 알아서 갈 거라, 예. 예, 네. 네, 알아서. 너 반대로 갈 거면 너 먼저 가라. 예. 11시 40분이니까 20분 남았으니까 분주하게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디에다? 이제 뭘 담아야 좋을까? 아 이거 할머니가 피로 움직인 게 어쩌 이거 허기 아예 가만있어 봐 할머니가 이제 손이 막 이렇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거 탁행 영영 씻기가 이거 얼마 꽈 3천 3천 원 다음에 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이 건강에 좋습니까? 아우 좋죠. 이게 네. 보리, 현미, 율무, 검정쌀, 호두, 찹쌀, 귀리,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 암부터 건강에 채우기 위해서. 선 씨. 고생하시네요. 아이고 거의 뭐 5천 원짜리 더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가자 이거 고구마. 고구마. 아유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 야 5,000원입니다. 아, 5,000원. 야. 이거 김이 집 이래서 만드는 거과? 누룽지는 아니고요. 예. 약차입니다. 아, 이거 돈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무료 시식입니다. 아, 무료 시식. 요거 참 시장에서 야, 오늘 혼바퀴 돌면 배불러 이리. 응. 아, 경마랑 할머니를 모셔왕 돌아다니면 이런 거. 하나 먹어 봐. 아, 먹어도 돼. 물랑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하나 사자. 응. 이거 하나 사자. 할머니들이. 응.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할 거 닮아. 응. 이거 하나. 아이, 형.
아무만 보는 거 같았으면 조금 더 줍쟁이라도 올 건데. 야, 야생 개복숭아 여소. 야간문. 면역력 강화. 만 원. 만 원? 예. 만 원. 만 원. 만 원보다 더 싼 건 없습니까? 싼 게 없습니다. 만 원. 만 원. 좀 할인 어떻게 안 됩니까? 만 원. 천 원만. 천 원. 천 원. 천 원. 원래 안 되는데. 천 원 그러면 9천 원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주십시오. 거기다 김인. 벗은 또 제주도 거야. 일로 행. 오늘 봐봐. 할머니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누룽지 사시나. 저 어디 가당 감호금 사고 반찬을 반찬 밑반찬 거리를 산 거야 이렇게. 집에서 뭐 해먹기가 좀 거거니까. 몇 개 뺄 거게. 아이고 참 진짜로 화상 무한의 기술이. 이거 저 할머니 감 잘 안 냈구나. 고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아이고 예. 야 이거 돈 2만 원으로 이거? 야 시장을 일단 자 시간 시간. 자, 와 이거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너무 따뜻해 보여요. 예 추워요 지금. 이거 얼마예요 삼촌? 너무 이쁜데? 아 18,000원. 아유 너무 비싸. 제가 이게 지금 사랑을 가득 채우러 다니고 있는데. 네. 여기 이게 들어 있는 거나. 바꿔도 예, 예, 돈이 없대는 어떻게 할게요? 그러니까 6천 원밖에 안 줬어요. 뭐 좀 그러면 6천 원짜리가 없어요. 예, 6천 원짜리가 없어요? 네. 장갑 장갑. 제가 삼촌 건강을 위해서 5천 원짜리 선식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장사하시다가 이게 식사 네. 식사 내용으로 현미 옥수수 몸에 좋은 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 우리 사랑의 물물 교환이 된 겁니다. 예. 요거 그러면 얼마? 6천 원 남을 때면. 요거 6천 원? 만 원인데 6천 원만 달라. 만 원인데 6천 원. 6천 원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많이 파세요. 사랑을 얻어서 갑니다, 이제. 자, 이제 가시죠. 삼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수고하셨다, 오지 누나. 아, 일단 첫 번째 2년 숙성된 야생 개복숭아 효소라에 이게 특히나 또 이게 겨울 되면 손이 시렵잖아요. 말초 신경을 따뜻하게 해줘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하시니까 겨울 장갑 여기 안에 보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선식 예. 이 친구로 예. 녹여집니다. 예 삼촌. 아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씹을만 하지 예 삼촌. 씹을만 하는 게. 씹을만 하지 예. 야. 왜 이거? 누룽지. 아니 누룽지. 이거보다 더 씹기 힘든. 아니 이건 이거 어떤 거냐면요. 요걸 혼준만 입맛을 주고 혼준만 냄비에 놓은 물냉 보글보글보글보글 하면 이건 그냥 솜지는 거 그냥 니엇이 니엇이도 먹는 거. 이건 얘 맛게 누게 아들도 주지 맙자 이거랑 해. 이거 창난젓이다. 요거나만. 그러면 어떤 과? 미신 맛사인데 모르겠어. 매 금신 감담인데 짜잔! 감! 자, 준비? 자,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더 나 9만 원 힘을 주게. 아, 기꺼. 아, 사장님 힘으로 들기 없습니다. 예. 아이고, 자, 자 하나, 아이고. 하나, 둘, 셋. 예. 와. 아, 저기 좋은 거. 이거 좋지게. 아,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좀 했었습니다. 나 이거 매운 것도 먹지 못해. 어머니 오늘 너무 감사하고 예. 예. 일단 노래자랑 자랑왕 예, 또 이렇게 또 오늘 그냥 초대해 주기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아이고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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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오래 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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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끼고 싶어요. 끼어봐. 예. 아이고 참나. 동동 삼촌들 노래자 누나 수고하셨다. 안녕하세요. 꽉 찬 꽉 찬.
지금 못 들어왔네. 지금 번호표 번호표보다는 이제 두 자리 나왔어. 두 사람만 못 들어왔어. 여기 두 자리 안석 두 자리 남았어. 야 들어오고 싶어. 네. 번호표 뽑았죠. 조상. 어쨌든 이게 큰 마을이다 보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이 온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동홍동을 대표하는 우리 가수들의 노래를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가번호 1번입니다. 무인도 불러주실 김순자 여사 어서 오십시오. 나라 오랜만에 음장 박자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예, 올장에서 과일 팔고 있습니다. 아, 과일 가게. 예. 오늘 올장 아닙니까? 오늘은 표선장 보고 왔습니다. 아, 일찍 맞아. 노래 부르려고 일찍 왔습니다. 표선장 갔다네. 예. 손님들만 왕신디 나 오늘 노래 자랑 가야 되니까 아, 치환 씻고 돈 그냥 이러고 와. 예, 앉지마 차고. 아이고, 오늘 본 거 돈 여기 들었겠네. 짱밖에 없네. 그 아니 그 무사 놈이 호구를 그거 아 고객이 호구게 아니 그 무사 호구마잖아 호구마 아니 그 아니, 아니 놈이 이제 장부를 그걸 참 이거 줄이 주는 거 아니고 아니 이거 어쨌든 저 돈도 많이 보시고 예? 돈 벌면서 또 그냥 하면 저 즐거워야 장사 잘 되니까 맞아. 노래 흥얼흥얼 노래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카메라 보면서 가족들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가족 우리 아들 딸은 육지 있고요. 나를 내팽개쳐 보니까 여보 사랑해요. 아 내팽개쳐 보니까 여보밖에 없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는데 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예, 박수! 고맙습니다. 호만 옆에 가세요, 호만 옆에. 뒷모습은 우리 저 뽀빠 이상용 씨. 오, 완전. 네. 그리고 여기 부항도 뜨셨네요. 목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무슨 일 하십니까? 택시. 아. 운전하니까 진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여기 막 결리고 또 중간에 간혹 이제 형처럼 이상한 사람 태우면 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만이만 나만. 근데 이 저 운전하시는 분들이 노래 잘하네, 그죠? 응. 왜냐면 계속 노래를 듣잖아. 예예. 예. 예. 그래서 딱 보니까 딱 시작하자마자 앞에서 아이고 잘 냄새. 헬스 합니까 헬스? 예,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아, 헬스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40년 했습니다. 이야 40년. 예. 그저 운전하시다 보면 힘든 일도 많지만 또 보람 있을 때도 있죠. 예예. 예. 어떨 때 나는 아 그래도 내 직업을 자랑스럽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손님들이 타시면은 우리 운전수에 내몰리지 않은 사람들. 아 예. 맞아. 고생이 힘쓰다. 예. 예, 이 말 한마디에 싹 늘어지면은 그 애 부인한 것도 못하고 서져버려. 맞아. 예. 소감수다. 그리고 소감수다. 내릴 때 소감수다. 예. 네. 소감수다. 예. 그렇지. 앞으로도 안전운전하시고 네. 노래 예. 흥얼흥얼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 예. 보내시면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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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참 잘하신다. 예.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멀어도 우리 서로를 지켜주리.
노래 못하는 사람이었어 오늘은. 저는 사실은 그 이 노래 자랑할 때 네. 이 땡 하는 거에 따라서 일건비를 받습니다. 아. 그래서 혼 사람 땡할 때마다 3만 원씩 받고요. 네, 우리 열심히 응원하신 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해도. 앞으로 저기 제가 그 동흥동 그 재향군인의 여성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그 저기 동흥동을 위해서 단체장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단체 그 단체에서 무슨 행사나 있거나 이런 때 있으면 많이 와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앞으로도. 바람을 펴흔들려 바다의 심부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다들 가수만 나오는 이거 없어요. 예. 어때 노래 요새 동홍동은 무슨 노래 가수들만 네, 사람서 막 저 어디 민요형 뭐형 배우래 댕김째는 뭐 취미로 그냥 취미로 그자 허이 아 배웁니다 이게 좀 우리 봉우리 봉사단이라고 봉우리 봉사단 네 그래가지고 아, 이 봉우리 쪽에만 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요양원에 예 한 달에 두 번씩 거기 가서 이제 어른들 노래 불러주고 예예 예. 어른들이 그, 막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그 요양원이나 이런데 얼마나 외롭고 적적 예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 옷만 좀 한복만 화장 예쁘게 하고 한복 입고 기념일에 가면 찾고 지민 기자 네게 그럼 예 할머니들이 좋아하거든. 어,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저쪽 계신디 고안하신디 아이고 고맙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만약에 내가 신이라면 한 줄만 읽어도 눈물이 핀돈 시를 썼을 거야. 달이 가도 해가 가도 잠밤번이지 난 이미 그리운 내 사랑 보고 싶어 얼거리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악단을 소개 안 해 제척이. 맞다. 아이고. 이걸 아니 소개 고마워요. 소개를 안 하니까 아까부터 이걸 원래는 오금 우스봉 물주 이걸 이제는 저 옆에 형도 원래는 바바방 형 나갈 건데 그냥 혼번에 방. 아까는 하다 베베뱅 할 건데 그냥 베뱅 호시 줄여버려 나 그걸 나 이거 무상 게임 시작하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MBC 전속악단 김용영 악단을 소개합니다. 원래 저희 제주 MBC 악단이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60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정년퇴직 김명만 그렇습니다. 김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 퇴직입니다. 6개월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이제 MBC 악단은 얘만 남게 됩니다. 얘. 나이는 아직도 정년이 40년이 남았기 때문에 기계가 이제 혼자.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내가 왔어. 마차부 이 손 놓지 말아요. 못 갈아주세요. 아이 좋아. 야 이거 아니 여루는 노래도 잘하지만 너 봤나 손 손이 네. 영 나가면 촌스러운 거거든. 이게 쭉 나가면 촌스러운 거라고. 이걸 가기 바닥? 전이 좌불 의상도 나가 형 보나니 틀릴 때다 다른 사람보다 이 형 의상 형 뒤로 아 그거 어, 의상 하고 또 머리도 옆에도 보나 행와서 미용실 갔다 왔어. 예 미용실 원장님 아 미용실 원장님
병원에 미용실 갔다 왔대 됐잖아. 미용실 갔다 왔으니 내가 아침에 출근했다 그리 갔다 온 거지. 자, 개구제고. 자, 다음 가수를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가수는 아, 이번에는 기타 치면서, 기타를 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을 불러주신 네. 윤치호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박수! 아, 박수 주세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예. 나를 두고 어디 가나 무정한 미방 떠나는 밤장 기적이 울 때 사랑한단 말해볼걸 이제와 무슨 소용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잡지 못할 내가 바보야 감사합니다. 아 이로써 이로써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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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물 날 뻔해 이게 마지막 너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뭐 끝나니까 인사하고 나오지 말걸 내가 바보 어떻게 방송국에 나왔니 이걸 해주시 나오지 말걸 어느 마을 대표로 나올까 우리 동동 이통 경로당 대표. 네, 우리 이통 어르신들 어디 계세요? 여기. 어? 우리 이통 조근년. 조근년. 이통의 조근년. 저는 막내입니다. 막둥이. 아, 막둥이. 조근년. 조근년 몇 살? 몇 살? 74년. 28 청춘이 아니고 27 청춘. 74년생이라. 아 근데 74년 되기도요. 얼굴을 부사경 박사. 47년. 아 47년. 아 47년. 47년 개개. 개가 그 고치 들었으면 74년. 74년. 네, 청춘이 아니고 72세니까. 내가 바보야. 물어본 내가 바래도 바보야. 내가 무사. 물어마신 거. 예, 우리 동홍동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막내가 인사드렸습니다. 막내가 인사드려. 네. 여러 번째 손님, 네, 한순현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여, 순여. 아이, 성. 아이. 아이. 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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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이제 일어서 걸어 나오지 말았지. 너네만 시작 할망 이제 일어서신데 그때 이걸 이쯤 올 때 시작해야 될 거 아니오? 아니야 할망 소견아 아 일어서지 않으신데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삼촌이로 마음 속에들 노래 잘하는 조업대가 이제 조라 허리 아파네 나 여자기도 침 맞고 해도 이걸 허리로 올리지 못해서
참 나가 작년 거지만 해도 바디 댕기고 일당벌레 댕기다 이제 허리 옷고 다 파면 이제 가지도 못하고 노래나 오나 북한에 하는데 아 나 이름 거지리나니 이리라 사는데 한승연이 망하는 새끼들 아이 그게 말을 안 해도 그렇지 그냥 시작하자마자 빨리 나와라 허리를 이글이글이 오여 해와 사는 건데 이제 해라 이제 시작 망하는 새끼들 안녕하세요 한순이입니다. 그 댄스지 댄스. 나이가 들수록 격한 운동은 하면 안 돼요. 진짜 손만 영 왔다리 갔다리. 아 이것도 운동도 이것도 운동.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이거 해지카 이거 가슴이 탕탕탕. 자자자. 돼지띠? 예. 돼지띠, 돼지띠. 어, 비슷하네. 야, 난 우리 어몽 처음 나올 때 머리 아판 이디왕 상은에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허리 아픈 것도 그렇고 연아. 나 해보고 나 해보고 야, 야, 너 해보고 나 또 고쳐봐. 다음은 여러분째 참가자 한순연님 모셔보겠습니다. 바라밤밤 바라라라란단다 란단다 라라라 격고지 와신디 목소리는 비 오는 강변에 비오는 낙동강에 목소리가 30대 30대 야 30대 아니 아이 목소리가 너무 젊으시다 진짜 운동도 안 하고 운동 운동도 안 해요. 운동도 안 하고. 네. 운동은 그저 노래할 때 비 오는 아 최고 최고. 너무 젊으시다. 아이고. 여든 넘으신데 이렇게 젊어.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이들한테. 어몽 잘 있다 행래. 큰 소리로 시작. 야. 야. 하지 마라. 나 지금 허리만 아프지 목은 서른 살이다!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시작! 영인아! 영인아! 영인아, 나 잘 있습니까? 건강하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이 잘 내기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1등, 1등! 예, 예. 어머니. 나만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난 사람 거들피리 불던데 고향 시내가에 무지개 뜨며 다리 건너서 이미 돌아온다고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인회장님 우리 저 더욱더 행복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노인회장님 모셨으니까
동홍동 만세! 만세! 크게 외칩니다. 마무리.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 손잡고. 손잡고. 네. 어차피 아까 1등은 저 아까 우리 저 누굴까? 현순이 어머니로 결정 났어. 예. 자, 우리 앞으로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동홍동. 동홍동 만세!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가 빨리 일어나서 이제 큰일이야. 좁은 일이 아니고. 아이고 이제 점점 좋아집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하루에 행사에 15개 16개. 어, 너 가수 생각하면. 제가 아 돼. 딱 우리 꿈이 가수. 그러니까 잘 됐어. 어. 야 우야 이리 와봐. 진짜 키워줄 겁니다. 오케이 빨리 와봐. 안 돼. 끊어 끊어 끊어. 여러 명이랑 친해. 무슨 그냥 가네. 오, 네. 네.